안녕하세요, 몰코입니다. 지난 주말에 익산 서바이벌 체험장 필드에 다녀왔습니다. 익산 서바이벌 체험장 필드는 건물 내부 구조형 C큐빅 게임 필드이며 체험장 내부에 사격장 및 에어소프트 게임 및 페인트볼 서바이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는 필드입니다. 또한 세이프존에 게임장을 보여주는 CCTV가 존재하여 게임장 내부를 관전하는 재미도 있는 필드입니다. 익산 서바이벌 체험장 필드는 건물 내부에 다양한 암페물들과 공격 루트들이 존재하여 실내 C큐빅 게임 필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정 영상이 벌어지며 재미있는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필드입니다. 이날은 RS 암호에바 AM09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VFC 이너발과 메이플 리프 MR 허브로 세팅하였으며 모터는 밀리터리 액션제 하이토크 모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보조 무기는 KJ웍스의 KF-17을 사용했습니다. 이날의 로드아웃으로는 아이도 기어제 멀티캠 이장복과 코르크 기어제 JPC 2.0, TMC 로닌 벨트에 TMC 사파리 호스터를 장착하여 C큐빅 게임의 적절한 세팅으로 게임을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뛰는 C큐빅 게임이라 첫 번째 라운드는 조금은 후방에서 먼저 앞으로 다가가는 팀원들을 따라갔습니다. 필드가 실내이고 조명이 일부분은 꺼져 있어서 필드가 조금은 어두운 것과 아직은 지형이 익숙지가 않아서 피아 식별이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 자주 나왔습니다. 블루! 나플로! 블루 나플로! 중앙 길목 쪽에서 교차 상태가 블루. 이어져 뒤로 돌아 뒷길로 한번 가봤습니다. 저 오른쪽에 통로 있거든요? 네. 오른쪽에 뚫고 있어요. 네.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오케이. 적을 한 명 잡는 데 성공하였으나 코너에 숨어있던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확실히 실내라는 특성 때문에 이런 코너들을 잘 체크하며 진입을 해야 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다음 게임도 필드의 적응을 위해 팀의 뒤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이번 게임도 적들과 교전 중 전사했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필드 적응을 위해 러쉬를 하기보다는 조금은 뒤에서 적들과 교전하였습니다. 시큐비 게임 특성상 방패가 상당히 위협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필드에 공격 루트가 많아 생각보다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방패병을 처치하고 팀원들과 함께 조금 더 전진하였습니다. 급한 분량을 해결하던 도중 전진한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필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서 이번에는 조금은 선두로 나가봤습니다. 돌진하던 방패병을 잡고 조금 더 전진하였으나 적과 교전 중 적과 동시에 맞추면서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권총전을 뛰었습니다. 필드의 구조가 언패물 사이가 그리 멀진 않아 권총전을 하기에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간 주저했다. 팀! 나가! 야, 볼품 왜 자꾸 나한테 잡히냐, 미안하게. 모든 권총전이 끝난 뒤 일반적인 선발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필드에 대한 적응을 어느 정도 마친 저는 이제는 선두로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게임도 선두로 뛰어나가 적들이 들어오는 길목에 대기하였습니다. 셀터가 안전으로 넘어가 있던 것을 모르고 있다가 결국 동시에 서로 쏘게 되면서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팀원과 함께 필드 입구 쪽에 있는 좁은 길을 방어하였습니다. 필드 내에서 유일하게 혈액 싸움이 크게 영향을 주는 구역이 있으면 저는 적들이 다가오면 잡을 수 있게 터널 쪽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전사였지만 다가오는 적들을 모두 막아주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팀원과 2인조로 천천히 적들을 막고 있는 구역을 뚫고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잠깐만. 적이 뒤로 빠지자 저는 팀원과 함께 주변을 철저히 수색하며 전진하였습니다. 적 베이스까지 아군이 뚫고 모든 적을 처치하면서 라운드에 승리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필드 입구 쪽 2인조로 뚫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안 상태가 청혼할 것 같은 느낌이다. 적이 후퇴하자 저는 천천히 적 베이스 쪽으로 전진하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적을 제가 처치하며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팀원들은 기지방어를, 저는 천천히 적진적으로 전진하였습니다. 적팀의 러쉬로 모든 팀원이 전사하고 저만 남자, 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며 최대한 적들이 저를 인지 못한 채 다가오는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적과 동시에 맞추고 죽으면서 게임의 팀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포위 당했네, 포위 당했어. 포위당했네 한 잔에. 깨끗 깨끗. 익산 서바이벌 체험장 필드는 실내 필드였지만 생각보다 좁지는 않았고 게임을 뛰기에는 상당히 적당한 넓이였습니다. 언패물 구조도 무조건 버티는 캠핑이 생각보다 힘들게 되어 있었으며 공격 루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덕분에 이러한 점들이 게임을 루즈하게 만들지 않고 매 게임마다 재미있는 양상을 만들어줬습니다. 오늘의 에어소프트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